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 3차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끝난 3국에서요.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1국 박진수 선수의 그 대역전패. 네. 속기일국이죠. 그리고 사실 윤채 선수는 역전패라기보다도 이거는 해프닝에 가까운 그런 마지막에 수가 났어요.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승컵을 눈앞에서 놓친 포스코 캠텍인데요. 일단 벼랑 끝에서 정관장 황진단은 살아났습니다. 그럼 준비된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정규 시즌에서는요. 두 팀이 한 판씩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번 챔피언 결정전에서 정말 제대로 된 승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사실 정규 시즌에 빠졌던 나영 선수가 복귀하면서 포스 캠텍이 괜찮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3차전 3국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정말 지금 검투심 분위기는 포스 캠텍이 2대1로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네. 어쩌면은 더 정관장 황진단 쪽이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 정관장 황진단의 3, 4, 5지명 선수가 정말 정규 시즌에서 대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네, 정관장 황진단은 올해 역대급 성적을 보여줬고요. 네. 그것은 사실 활용 점정을 찍기 위해서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까지가 필요하죠. 자, 오늘 두 팀이 좀 뒤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제 4국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나올까요? 일단 팀의 주장들을 지금 맡겨놨었는데 네. 과연 이 중요한 순간에 등판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들이 나왔을까요?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우승컵인데요. 네, 과연 오늘 이 챔피언의 트로피를 들어올릴 팀은 과연 어느 팀이 될까요? 네, 막판에 몰린 정관장 황진단이지만 정말 벼랑 끝에서 생명줄을 연장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3대0 났으면은 정관장 황진단의 신진 선수 출격도 못했거든요. 김영훈 선수도 울 뻔했어요. 자, 포스콘 캠 나오네요. 최철원 선수 나왔습니다. 네, 최철원 선수가 사실 정관장 황진단은 팀에게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은요? 누군가요? 주장인가요? 나오네요. 맞네요. 네, 사실 오늘 얼굴 못 볼 수도 있었는데 신준서 선수가 4국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한판 양 팀의 에이스를 출격시키면서 정면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1지명 맞대결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그 승부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두 선수죠. 특히 신진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패하는 순간 팀 패배가 또 결정되는 순간이 오니까 그렇죠. 더욱더 압박감을 느낄 텐데 근데 또 묘하게 이제 3국에서 끝나는가 싶은 순간에서 온 기회라서 부담감은 최철원 선수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요. 고개 뜨나요? 자, 일단 호방하게 시작합니다. 약간 의외인 이유가 이제 이곳 교환을 해둔다면 이 한 칸이 그래도 어울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략했어요. 그것은 백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별로 두렵지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삼삼 침입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정관장 황진단은 정말 영공을 갖다 왔어요. 사실 90% 이상 끝난 바둑이었는데 90%가 네. 아니죠. 사실은 99%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믿지 못할 대역전극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포스코 캠텍은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았죠.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샴페인만 터트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해프닝이 나왔습니다. 네. 자, 두 선수 아주 빠르게 두어갑니다.
일부러 좀 긴장을 덜어내기 위한 빠른 착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오히려 너무 긴장해서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두 선수는 뭐 한국 최고의 선수들인 만큼 전자 쪽에 좀 가깝죠. 빨리 두면서 긴장을 푸는군요. 네. 상대 전적은 3대 1로 최철원 선수가 앞서 있는데, 그리고 또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뒀죠. 당고 대국이었죠. 네, 공통점은 모두 다 1시간짜리 바둑이었다는 거죠. 최철원 선수가 승리 거둔판은 이제 농심배에서 두번 그렇군요. 승리를 거두고요. 그다음 이번에 챔피언 결정전 장고 대국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농심배 이제 2013-15 선발전에서 최철원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근데 신진 선수가 유일하게 1승 거둔판은 또 속기전이었어요. GS 칼텍스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 오늘의 무대는 속기 무대인 만큼 네. 상대성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자, 워낙 큰 승부인 만큼 또 심장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최철환 선수는 본인의 기풍 다운 그런 좀 스케일 큰 바둑과 압박하는 그런 시작을 했고요. 반면에 신진서 선수도 네, 본인의 스타일대로 두고 있어요.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먼저 실리를 차지해 나가는 이런 바둑은 보통 이 상대원 쪽, 이흙 모양이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중앙을 크게 키워갑니다. 최철환 선수. 네, 최철환 선수 특징이 좀 두텁게 두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또 공격으로서 풀어나가는 아주 적극적인 바둑을 구사하고요. 네. 신진 선수는 공격보다는 좀 타개에 능한 스타일입니다. 아무래도 속기전에서는 타겟 쪽이 좀더 편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뭐 느는 수, 뛰는 수, 뭐 경우에 따라서 날의자도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빨리 드네요. 다음 수가 눈에 바로 보이나 봅니다. 네, 그 어깨 지품은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일감이죠. 네. 이 세력권을 아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한 수인데. 선택이 빠르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네요. 그만큼 지금 이 승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철환 선수가 한 템포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위쪽으로 밀어도 가볍게 뛰어갈 것이고요. 뭐 아래쪽으로 민다 하더라도 한칸 뛰는 진행이 나오겠죠. 네, 아래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것은 뭐 뛰어온다면 끼어 있겠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백에게 도움을 주는 교환이기 때문에 최철환 선수는 이제 위로 씌워가고 뛰어나갈 때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좀 적극적으로 두는 것을 좋아해요. 네. 좀 기대기 전법을 사용하죠. 자, 신진서 선수와 최철환 선수. 이번 시즌 신진서 선수 13승 2패입니다. 네, 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주었고요. 네, 다승상을 확보해 놨고요. 자, KB리그 성적 45승 1무 21패. 점점 좋아지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최철환 선수는 100승을 돌파한 지꽤 됐습니다. 126승 정말 경이로운 성적을 거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랭킹은 2위와 5위 기록하고 있고요. 양 팀의 주장입니다. 아, 역시 붙여가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좀 나타내고 있고
신진서 선수도 마치 예상이라도 했듯이 바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 100번 승률이 조금 더 좋고요. 최철환 선수는 100번 승률이 좀더 좋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흑백을 쥔이두 선수가 모두 만족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포스트 시즌 성적. 최철환 선수가 경험이 조금 더 많죠. 네, 뭐 우승 트로피를 올린 그런 경험도 있고, 항상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최철환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은 젖혀갔어요. 그러니까 백이 젖히자 이쪽으로 젖혔는데, 보통이라면 백이 반발을 했을 때이 축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축이 좋지가 않죠. 백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있겠다. 이쪽은 또 축으로 잡혀요. 오히려. 이 진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건 이쪽을 눌러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돌파와 공격 그두 가지를 맞보는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최철환 선수가 강하게 싸움을 걸어갔는데요. 자, 보죠.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요. 꽉 이었습니다. 축은 지금 백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진행은 글쎄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백 두텁게 흑두 점을 제압하면서 이들 간의 연결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초반에 싸웠던 이 세력들이 좀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네. 그것보다는 이곳을 차라리 막고 나서 양쪽을 노리는 그런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단수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늘어서 잡을 때뭐 이쪽까지 듣잖아요. 네. 이러고 공격도 떠올릴 수 있는데, 네, 어찌됐건 간에 공격적인 최철원 선수는 이두 점에 대한 공격을 엿보고 있을 거예요. 네, 순순히 연결시켜 주는 것보다는 공격하는 쪽을 생각하겠네요. 다만 좀 이쪽 교환은 좀 악수 느낌이라서 글쎄요 그냥 막는 것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어딘가요? 아, 전 칩니까? 그래도 칩니까? 자, 은 나간다면요? 당연히 나오죠. 아, 예, 이거는 축으로 어차피 축으로 잡히는 모양이니까 이 단수 교환은 아예 쳐버리네요. 네. 그래도 글쎄요, 이 우변이 돌파로 인해서 완연한 집이라면은 몰라도 다 집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지키더라도 나중에 침투하면은 이게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네, 지금 우변보다는 이쪽 계속해서 이제 괴롭혀 가는 것이 맞아 보이네요. 그리고 갈라갔습니다. 일단 차단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차단이 잘 되나요? 네, 호시탐탐 이쪽 나가는 것을 이제 엿보겠다라는 뜻이죠. 네. 반발입니다. 네, 신진 선수도 뭐 강하게 둡니다. 흑은 끼우겠죠? 네, 끼우거나 뭐 치받아 둘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나간 자세가 흑 쪽이 쫄기 들으니까 마시겠습니다. 네. 단수가 되거든요. 자, 최철환 선수가 먼저 초에게 몰렸습니다.
끼우는 진행도 볼까요? 이것이라면 글쎄 두 점은 잡아도 이제 후수니까. 네. 좀 애매해 30초.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갑니까? 일곱. 네. 역시 끼워갑니다. 신진서 선수는 선택에 거침이 없습니다. 네, 지금 철환 선수가 초육기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6분 가까이 시간이 남아있어요. 네. 그리고 우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훅이 먼저 가면은 그래도 훅 진영이다 볼 수 있는데 백이 가면은 오히려 이 넉점이 좀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선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 살리는 선택을 할지. 살리네요. 이것은 차후에 젖히는 맛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당장은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느는 것이 이제 선수성이 될 수는 있어요. 나중에 밀어가면은 오히려 그게 잡히니까요. 이후에 후속 싸움을 좀 노릴 수 있고요. 근데 먼저 좀 보태주는 것은 좀 싫은 느낌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끊어갔습니다. 또 안전하게 둔다면 뭐 이쪽을 느는 수도 있긴 한데 그것은 되게 젖히는 것보다는 붙여서 길을 좀 가져오는 그림을 가져올 수 있죠. 네. 문제는 역시 우변이에요. 우변이 이제 백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중앙 쪽으로 뻗어두었습니다. 네. 나중에 흙이 먼저 오게 되면 그래도 꽤 큰 실리가 확보가 됩니다. 바로 두네요. 그래서 바로 실리적인 선택을 하네요. 네. 네, 마치 신진 선수는 거의 뭐 노타임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러게요. 자신감일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을 좀 압박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마치 이제 최철원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어딜 둬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막 그런 하나, 좀 둘, 기분을 셋, 들게 만드니까 네. 다섯, 여섯, 일곱 좀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죠. 일단 귀의 주인은 백이 됐습니다. 최철원 선수도 이제 뭐 상변을 받을 순 없어요. 뭐 물론 백이 드는 게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한데 여기서 한 수 더 투자하는 것은 너무 느리거든요. 네. 지금은 우변 아예 여기 차라리 밀어간다든지 다음에 뛰는 자리가 좋으니까요. 아예 키워갈 수도 있겠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응수 하나 물어보죠. 봤고요. 근데 여기 있는 곳까지는 선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흙이 또 두더라도 뭐 갈라는 갈 수 있지만 백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젖혀서 둔다면은 살았어요. 이 교환 자체가 나중에 잡혔을 때, 뭐 꼬부렸을 때 붙이는 끝내기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실시간 스코어가 나왔는데요. 하나, 둘, 셋. 백 쪽이 조금 편하다고 넷, 하네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우변 역시 큰 자리죠. 네, 좀 위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것은 백의 침투가 눈에 보이니까 네. 확실히 집으로 만들고자
아래로 왔고요. 이것은 대신에 나중에 위쪽에서 당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백은 바짝 다가섰습니다. 뭐이 형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 이쪽 어깨 짚는 수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30초. 하나, 둘, 셋, 그리고 지금 형태도 넷, 이쪽 다섯, 형태와 또 호응할 여섯. 수 있는 느낌이라서 네, 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스코어는 52대 48. 조금이나마 백쪽이 기분이 좋아 보인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역시 불안 요소는 또 상변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흙이 어깨에 짚어간 장면입니다. 뭐 바로 뭔가 응수를 물어보나요? 받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한쪽으로 미는 것이 예상되는데요. 네, 뭐 받지 않는 경우도 덜어 나와요. 네. 신진서 선수는 특히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파고 기보를 보더라도 이 장면에서 손을 돌리고 다른 곳을 두는 형태도 종종 나오거든요. 네. 네, 흑이 젖히고 싶지만 끊어서 또 계속해서 응수를 물어봤을 때 활용의 여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참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데요. 백도 어떤 식으로 판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형세 판단을 동반해야 되죠. 이쪽 형태를 얼마만큼 제한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죠. 평범하게 둔다면 밀고 뛰어두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평범해 보입니다. 고민을 하네요.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도 처음으로 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최강으로 둔다면 치받는 수인데 이것을 끊는 것은 안 되죠. 타고 나오는 순간 네, 끊어서 오히려 흙이 잡힙니다. 다만 이제 치받았을 때 흙이 이곳을 급수로 짚어갔을 때 백이 좀 곤란해요. 그래서 당장 칩받는 수를 노릴 수는 없고요. 뭔가 백돌이 이런 데와 있을 때는 그때는 강력한 노림이 될수 있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른 쪽을 둔다면 어느 쪽일까요? 제 일감은 역시 밀고 뛰는 수. 아, 네. 이한 칸으로서 우변 견제도 하고 중앙 견제도 할수 있거든요. 하변 쪽이 크군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하변을 좀 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이 자리가 생각보다 기분이 나빠요. 그다음에 부침을 또 보고 있고, 자체로 또 우변을 좀 키우는 의미가 있어서. 네. 물론 백도이 날짜를 둬야겠죠. 흙이 돌이 온 다음에 또 흙이 가면은 너무 커지니까. 견제는 할수 있지만, 글쎄요, 자체로도 붙이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서 이 흐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선택을 합니다. 그 꽃을 파고듭니까? 상당히 실리적인 수인데요. 네, 반대로 혹이 띄었다고 치면은 꽤 큰 집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아주 실리적인 수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신진서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은 신진서 선수와 김명훈 선수가 남아있고요. 네, 양 팀의 오늘 공통점은 팀의 주력 선수를 후방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네. 포스코캠프도 최철아 선수와 나연 선수. 30초. 팀의 하나, 주축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4구까지 이어진 승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챔피언 결정전 3차전 4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3차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진서 선수와 최철환 선수, 최철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백이 날일자로 미끄러지자 최철아 선수가 위로 갔고요. 네. 이교환을 하나 해두고 나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자리. 이 자리를 백이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귀로 막아가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흑도 한 점 잡아두었고요. 네. 견실하게 한 칸에 뛰어간 그런 장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변은 흑이 든다면 집이 되겠는데요. 여덟. 네, 지금 뭐 흑이 우변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 어차피 백이 치받는 네, 수는 안 되거든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나 혹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급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죠. 좌상기부터 파고들면서. 큰 곳을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스코어는 초반에 백에 조금 기분 좋은 흐름을 점쳤었는데요. 하나,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교환을 해두네요. 네, 이것은 뭐 끼어 이어서 응수를 물어보겠다.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바로 결정을 하나요? 조금 아깝긴 하거든요. 받았을 때 붙일 수가 있긴 하거든요. 네. 네. 끊는 것도 나중에 좀 노려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상변 백한점이 좀 움직이는 맛은 사라졌죠. 그 기원이 아깝다면은 하나, 좀 물러서 둘, 받아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자, 기우는 교환은 아껴 두네요. 네, 그냥 받았다는 것은 역시 상변의 노림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꽤 강력한 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느는 수가요. 자, 흑도 그 부분을 조금은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네요. 30초. 하나, 눈치 싸움 같아요. 둘, 흑도 셋, 잡아두면 넷, 개운한데 여섯, 네. 느리거든요. 일곱, 그래서 다른 큰 곳이 많은 이 상황에서 지키긴 힘들고요. 백도 이제 움직였을 때는 확실한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괜히 움직여서 수가 안 나면, 득을 못 본다면 오히려 변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백도 지금 함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30초. 하나, 네, 일단 둘, 셋, 좌악이 미끄러져 넷, 가면서 상당히 큰 다섯, 자리 여섯, 두어가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좌쪽은 응수를 하지 않았고요. 중앙 쪽으로 한 칸 뛰어드네요.
네, 이제 자체로도 좋은 자리고요. 이 어깨 짚은 이한수에 대한 공격권 한번더 두면은 살려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흑의 흑마를 먼저 좀 지켜보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하기를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흑이 미는 수가 넷, 되면은 다섯, 사실 여섯. 좋거든요. 바로 밀어가네요. 네. 보통 이 형태는 백이 밀어가야 되는 형태인데 네. 지금은 저 치고 빠졌어요. 그런 초강수가 성립하나요? 네,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제 늘어도 이건 귀의 실을 다 뺏긴 것이거든요. 두점 네. 잡아도 백이 불만이죠. 그래서 이제 칩 받아서 받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막는 수까지 흑의 권리가 됩니다. 자, 스코어가 조금 변했네요. 55대 45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백 쪽이 조금 30초. 더 하나, 괜찮다라는 평가를 하고 둘, 있어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번 남았습니다. 자, 조 선수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장고대국에서 만난 바 있는데요. 이틀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사실 장고 카드로 유력했던 포스코캠프텍의 최철원 선수를 어쩌면 신진수 선수가 잡으러 추격을 했는데 네. 그것이 실패하면서 1차전은 내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30초. 하나, 둘, 2차전에서는 셋, 오히려 김병현 넷, 선수를 투입시켜서 다섯, 최철원 여섯, 선수를 잡아냈어요. 일곱, 그런 여덟, 의미에서 아홉. 포스코캠프텍도 최철원 선수 장고 카드가 3차전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묘하게 두 선수가 이제 속기전으로 링 위를 옮겨서 다시 재격돌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묘한 수순을 보여주고 하나 있습니다. 교환만 해두고 뛰어드네요. 양쪽 다 타계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네. 글쎄요, 근데 뭐 과연 이 교환 자체가 득인지는 모르겠어요. 흙이요. 네, 이렇게 두어서 젖힘을 맞았으니까. 물론 이제 느는 수가 선수란 얘기죠. 끊는 것과 삼삼을 맛보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지금 같은 자리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받아야 되면은 삼삼 갔을 때 이것은 돌려치기가 해져서요. 이것은 좀 흑인 모양이 좋지가 않죠. 네. 끊는 수를 방비를 하는 수가 되겠네요. 또 원래 흐름이라면은 뭐 이것을 젖혀서 삼삼을 둘수 있어야 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지금은 넷, 좌하기 다섯, 삼삼이 여섯, 쌍방간에 일곱, 엄청난 여덟, 요처입니다. 네. 아홉, 열. 세 서로 번그 자리를 남았습니다. 두고 싶겠네요. 네, 지금 그 자리를 두기 위한 선수 쟁탈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젖히더라도 백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이 30초. 교환은 하나, 백이 이득을 본 둘, 것이죠. 셋, 낼 넷, 때 이제 끊어갈 수 다섯, 있으니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받지 않을 거예요. 역시 네. 받지 않았네요. 교환 자체가 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끊어야 된다면 이 칩받음이 제격이라서 신진서 선수 생각은 이미 이 붙인 교환으로 인해서 득을 봤다라는 생각이죠. 네. 흙도 끊어가는 수 말고 다른 수가 있을까요? 조금 더 30초. 챙략하게 하나, 두자면 둘, 붙이는 수인데요. 셋, 넷, 마찬가지로 이게 다섯, 선수성이라서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자, 네. 끊어갔습니다. 치봤죠? 네, 지금 부분 접전에서는
뭔가 신진 선수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흙도 늘고 돌려치고요.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나서 이어가는 좀 타계를 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어요. 네. 여기까지도 하나 막아두는 30초. 욕심을 내볼 하나, 수도 있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늘어서 한 점을 제압해 둡니다. 네, 100도 뭐 끊어 가야죠. 끊었을 때 흙이 이을 수 있나요? 아, 여기 끊었을 때요. 네. 는다면 이쪽을 끊어갈 수 있어도 상당히 흙이 곤란해 보이죠? 낙점이 좀 위험해 보이네요. 네. 아, 그냥 젖혔네요. 흙은 더 크게 에워쌉니다. 한 점을 잡는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중앙을 밀어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100도 끊기는 약점이 있긴 한데요. 크게 신경 쓰지 않는가 보네요. 네, 당장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이제 연결을 해둡니다. 또이 자리를 막고 싶어요. 반대로 100이 넘어가 버리면은 양쪽이 다 안정이 되고 집으로도 상당히 큰 자리거든요. 네. 물론 이 자리도 좋은 자리긴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여기부터 30초. 막는 하나, 것이 기세로 둘, 느껴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쪽 그것을 지켜야 되는 자리였나요? 킬 자리였나요? 글쎄, 미는 것은 치받아서 이게 끊어두고 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었겠네요. 네. 하나 끊어두는 교환을 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게 되죠. 아, 그런 의미에서 30초. 백도 이 하나, 자충을 채운 둘, 것이고 또 지켜둔 셋, 것이네요. 넷. 자, 울 곳이 왔어요, 바로 이제. 결행을 하네요. 아, 거기를 모르겠어요. 지금 흙이 뒤로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당할까요? 근데 이것은 날짜 당해서 큰일 나요. 이건 안 되고 일단 봉쇄를 하고 나서 잡아내야 됩니다. 네. 그쪽 수액기가 정말 궁금했는데요. 네, 지금 드디어 보여주네요. 하나, 확인을 할 둘, 수 있겠습니다. 셋, 네, 넷. 덮어씌워 가겠죠. 기세죠. 또한 칸까지는 예상이 되고요. 일단 흑에게 사는 궁도를 주면 되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때 머리가 상당히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이어두는 수 늘리는 데좀 도움 되지 않을까요? 아, 이게 선수면 좋은데 네. 지금 백이 이쪽을 가버려요. 먼저, 받지를 네, 이쪽은 않고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을 타이밍은 지금은 없어요. 네. 그 자리 막으면서 네, 쌍방의 급수자리죠. 반대로 백이 밀어간다고 치면은 이거 오히려 흙이 안형도 없고 수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둘까요? 신진 선수 생각은 이것을 뭐 흙을 오히려 잡아내겠다. 그것은 좀 욕심이 되고요. 뭐 돌을 버리더라도 좀 조여 붙여서 나중에 버리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손을 뺐네요. 네, 급소자리죠. 상변 쪽 시원하게 해결을 안 해주네요. 일단 백도 당장 아주 뚜렷한 수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데가 선수죠. 네. 나와서 끊어간다면 뭔가 중앙 쪽에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공격을 통해서 이쪽 30초. 듣는 것을 좀 하나, 노리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 보이고요. 네. 자체로 다섯, 기분 좋은 자리예요. 입소 자리죠. 크게 형태가 빈 삼각이 되면서 상당히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이죠. 일단 최철환 선수도 꾹 참아뒀습니다. 네. 뭐 부분적으로 본다면 여기도 상당히 큰 자리긴 한데 지금은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취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이야, 초읽기 처음으로 사용하네요. 네, 현재 바둑의 주도권은 확실히 백쪽에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흑이 도초에 있는 약점 그리고 약한 돌들을 다 타게 된다면 흑집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네. 백도 상당히 잘 둬야 되는 그런 바둑이군요. 네, 공격을 통한 좀 실효를 확실히 얻어야 돼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지어가도 뭐 답답하긴 합니다. 여덟, 아홉. 아이고. 오. 어디 두고죠 지금? 어디를 둔 건가요? 거기 두려고 한 게 맞겠죠? 아, 교환대에 두었는데. 네. 이제 반발하면은 이쪽 단수가 선수니까. 아, 네. 시원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받았을 때 과연 득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흑도 가만히 이어뒀습니다. 그래서 끝내기 할 때 백이 맞고 나서 뭐 젖히고 있는 순간까지 온다면 나중에 백이 맞고 이것까지 다 끝내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교환이 지금 있으니까 흑이 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환 없으면은 이런 이을 수가 없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너. 자, 중앙 상당히 애매한 곳인데 이거 마치 있게 갖다 놓네요. 이쪽 약점과 이쪽 공격을 맛보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정말 이거 알파고 같은 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파고 기보를 봤을 때 이런 좀 뜬구름 잡는 듯한 수법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30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수를 해석해야 둘, 돼? 셋,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그와 비슷한 느낌의 수가 등장했어요. 자, 일단 상변은 흑이 안 받고 버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역시 들여다보고 나와 끊었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바로 막으면 네. 꼬부려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바로 막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코보리면 잡고요. 하나, 단수는 셋, 환격에 넷, 걸려서 안 다섯, 되죠. 여섯, 일곱, 여덟. 자, 어쨌든 흑은 하변 쪽 먼저 살펴보네요. 네. 여전히 이 수는 하변 공격에 대한 좋은 자리입니다. 네. 위쪽 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가고 있고요. 확실히 좀 흑이 좀 피곤하네요, 바둑이. 이쪽 부근도 이제 선수성이거든요. 치받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과 연결고리도 지금 확실치 않은데 상변도 뭔가 기분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해서 밀어갑니다. 신재섭 선수가 갖다 놓은 중앙의 돌이 말을 하네요. 네, 아주 좋은 위치에 가 있잖아요. 지금 날일자. 그럼 이 교환도 뭐 집으로 낙수지만 이 끊는 약점을 100% 보완을 했어요. 그러게요. 뭐 나중에 정말 급해지면 나중에 단수 쳤을 때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재밌네요. 지금 현재 이 두 군데 날일자가 아주 빛나 보입니다. 30초. 하나, 이 자리도 그렇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타겟을 해야겠죠? 아홉. 네. 이렇게 둬서.
연결인가요? 아직 100% 연결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네. 뭐 붙이고 이쪽을 호쳐버리면은 네, 그 교환도 안 했네요. 바로 끊어가네요. 네. 과연 막을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막지 않고 둘 때가 막지 않는 데만 늘어드는데 네. 계속 찔리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바로 끊어가는 것도 노릴 수는 있어요. 축장문이 안 되죠. 30초. 네, 그래서 잘 그럴 바에는 막아버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백도 이어서 두고 싶은데 끼우는 수가 있어요. 이것은 끊어서 나가죠. 안 되고요. 약점이 좀 신경 쓰이네요. 아, 이런 것도. 여기까지만 해놓고. 네, 이것은 뭐 늘어서 역시 들여다본가 끊음이 맛보기입니다. 네. 아, 하긴 늘었네요. 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 네, 아, 그렇죠. 지금은 들여다보는 것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네. 뚫리는 게 정말 아파도 지금처럼 참는 것이 정수입니다. 또 한 번 활용을 하나요? 계속 괴롭히네요. 두 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뭐 이어주면은 그때 뚫어가겠다. 이 교환하고 나서 붙이면은 이쪽 이어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때는 안 받을 수가 있죠. 네. 아, 점점 제철원 선수 좀 약이 오를 것 같은데요. 스코어가 조금 더 기울었죠. 30초. 6-3입니다. 하나, 둘, 지금 상변 쪽으로 받는 건 어떨까요? 5, 6, 상변 쪽으로 받으면은 8, 이제 선수로 뚫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이쪽으로 돌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 쪽 활용이 돼요. 나와 끊었을 때 위력이 달라지죠. 쪽이 좀 막히는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최철호 선수가 견디고만 있어요. 네. 일단 참아두는 수밖에 없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견디고 나서 나중에 역습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기회를 나중에 노려봐야겠죠. 네. 집은 그래도 흙 쪽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이쪽 실리 그리고 이쪽 실리 상변까지 큰 실리가 있기 때문에 견뎌만 낸다면 최철원 선수도 봄날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왔는데요. 바로 끊겠다는 뜻이겠죠? 네, 막아야 되죠. 막고 나서 끊으면 이제 늘고 일단은 진행시켜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리는 것은 역시 이 끼움에 있어요. 또 보험이 하나 있는 거죠. 백이 여기서 좀 크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집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은데 네. 아무것도 못한다면은 좀 섭섭하니까 네. 그것은 흑도 할 만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점을 잡는 성과를 올린다든지 그런 성과를 올린다면은 백의 우세가 굳어질 수 있어요. 네. 자, 2017 시즌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우승컵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3차전 2017 시즌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오늘 마지막 승부 펼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 지금은 스코어가 사라졌는데요? 그러네요. 몇대 몇이었죠? 네, 백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네. 이 급소 자리를 맞자 더 이상은 못 견디고 바로 이 끼움의 노림을 결행했어요. 약점을 응징을 했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건 바꿔치기는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바꿔치기죠? 단수를 쳤을 때 네. 그러니까 백이 2여섯까지는 못 두거든요. 7고 2면 수가 느나요? 네. 이 단수 교환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역습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나가고 쳤을 때 백은 있기는 힘들어요. 입지 않는다면요? 늘어야겠죠? 네. 그 따냈을 때 일단 이쪽이 이어서요. 이 전체가 좀 위험하죠, 일단은. 그리고 있는 수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흑이 한 번 더 받아주면 이제 바꿔치기 그림이다 말씀드린 것이고요. 백이 늘어서요. 20초. 하나, 흑은 이쪽을 가져가고 백은 셋, 대마를 잡아내는 다섯, 여섯, 이런 그림이 일곱, 예상됩니다. 여덟, 아홉. 하변 쪽에 흑이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점이 좀 아프네요. 네, 그렇죠. 백도 디테일하게 둔다면 땄을 때 하나 이어두고 나서 아, 먼저요? 네. 흑도 이제는 찌르고 이쪽을 이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있고 젖히고요. 여기를 또 끊어갈 수도 있겠어요. 두 점까지? 네. 잡는 수네요. 크게 좀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저 이제 뭐 바꿔치기는 외길처럼 보이는데요. 바꿔치기는 됐는데 글쎄요. 일단 흑이 잡힌 넷, 돌이 다섯, 커 보이죠? 여섯, 돌만 네. 셋, 일곱, 여섯, 여덟, 아홉, 열하나 되니까요.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중앙 쪽에 공배도 상당히 있고요. 네. 물론 흑이 잡아간 것도 상당히 크네요. 보기보단 이쪽 끝내기도 다 사라졌고 생각보다는 아주 결정적인 바꿔치기까지는 아니겠습니다. 흑이 잡은 쪽이 원래는 또 백집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밀한 것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꿔치기가 끝나면 한번 면밀히 계산을 해보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먼저 네. 찔러두고요. 어차피 흑이 이렇게 교환을 시켜둬야 되는 자리가 되었고요. 네. 여기서 따서 잡을지 혹은 다르게 잡는 수가 없는지를 보겠죠. 네. 중앙 쪽이 또 듣는 것이 달라지니까요. 네. 아,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이 있었네요. 백에게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쟀습니다. 나오면요? 이제 그러고 이면요. 네, 여기까지도 해버리나요? 이쪽이 이제 흙이 따서 두는 건 안 돼요. 그것까지 시원하게. 나가면은 이렇게 이건 잡히고요. 이러고 이면은 하변 둬야 되는데 여기가 완전히 다 엄청나게 여기만 늘어도 이거는 맛보기 완전 걸렸잖아요. 여기서 이 나가지 않고 단수를 네, 단수 칠까요? 쳐서 버티는 것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스코어가 8대입니다. 제트 선수 위기예요. 네, 일단 버텨야죠, 그렇게. 따라 나갈 수는 없었죠. 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이제 백이 잡혔어요. 네, 촉촉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나가면 따라 나가서 이게 대책이 없는 모양이네요. 자체로 잡혔네요. 장문이죠. 이거 돌려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니까 잡혔어요. 네. 그렇군요. 이게 이거는 결정적인데요. 정관장 황진단에 30초. 신진서 선수가 지금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결정타예요. 이거는 다섯,
여섯, 일곱. 네. 또 나가요? 버티는 건가요? 이게 근데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잡힌 건데요, 지금. 잡힌 네. 도를 나가는 건데요. 포스코 캠프 검토실에 지금 선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페이스가 말렸어요. 이쪽은 나중에 이쪽으로 쳤어요. 따면은 이쪽 돌려쳐가지고. 아예 돌을 담는데요. 네, 난리가 났어요, 바닥에. 이거 오국 가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가는 게 안 되죠. 일곱, 여덟. 바로 막았을 때 여기 단수가 들어도 선수가 돼도 결국 크게 둘 수 있는 선택이 젖히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살긴 사는 건가요? 아니요, 못 살아요. 아, 저 위쪽으로 차단을 해도? 네, 단수죠. 그렇네요. 이게 모양이 이렇게 잡히는 모양이니까 혹시 다른 수순이 있을까요? 먼저 젖힌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지금 빠질 때가 안 보여요, 지금. 묘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최철환 선수. 네, 젖힐 때 다락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 막으면. 네, 지금 망연자실하죠. 네, 대책이 없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허무하게. 여덟, 아홉. 승부가 갈립니까? 네, 지금 최철환 선수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만 잡혔으면은 몰라도 이 돌까지 잡히면은 이것은 계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30초. 흑진영도 다 지워졌잖아요, 이것이. 3, 여기도 아직 남아있고. 다섯. 여기서는 거의 돌을 거둘 것 같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마지막 선수들 누가 할지 몰라도 상당히 마지막. 떨리겠네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단수 물리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중간에 이런 수. 뭐 이런 수들 어떻게 바로바로 떠오르죠? 그만큼 이 신진 선수의 감각이 상당히 좋다. 저런 것은 좀 감각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하나, 둘, 상대가 셋,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넷, 두어오면 다섯, 그 압박감이 여섯, 너무 심할 일곱, 것 같아요. 여덟, 아홉. 네, 이제 뭐 이쪽까지 수가 나니까 받은 건데요. 뭐 그냥 이렇게 지켜두어서 이쪽 다 잡혔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신진 선수의 승리가 결정적입니다. 네, 6점을 확실하게 잡아둡니다. 중앙이 전체가 다 들어갔네요. 네, 집계산을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나중에 100이 있고 나서 끝내기가 좀 돼요. 그래서 흑은 10, 16, 17, 20, 22, 23, 34, 36, 50,
16, 57, 58, 60. 마지막 계산하지 말라는 거네요. 스코어가 9대 4, 1로 4, 변했습니다. 5, 네, 80집이 채 6, 안 나고요, 집이. 7, 8, 9, 10, 20, 22, 23, 24, 25, 50, 52. 100은 여전히 넘어요. 네. 반면으로도 100이 꽤 우세한 형세가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주도권을 빼앗긴 시점이 이 원래는 가벼웠었던 이한 점이 네. 무거워지면서 갑자기 이쪽과 연관돼서 엮였죠. 네, 사방이 엮여버렸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흑이 이곳을 왔을 때이띠한 수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흙도 한 점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쵸, 백이 한껏 키워오니까 네. 흙도 그냥 버리기에는 꽤 컸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정수는 띄었을 때 뭐, 날짜를 가고 붙여도 된다면은 삼삼을 도서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시점보다는 나았겠습니다. 네. 자, 귀에서 한 점을 나갔는데요. 거기도 뭐가 있나요? 수가 나나요? 이게 마지막 하나, 이렇게 두었을 둘, 때 네. 셋, 넷, 다섯, 여섯, 글쎄요, 일곱. 이거는 아니고 이게 선수니까 꼬부리면은 수가 느네요. 네, 이렇게 입구자에 둬서 수가 납니다. 네. 자, 돌을 걷었습니다. 이 순식간에 그 승리를 낚아채는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자, 주장 맞대결에서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챔피언 결정전 이제 올 것이 왔네요. 최후의 승부까지 갔습니다. 네.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정관장 황진환의 신성, 신진서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2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5국, 최종국입니다. 정말 떨려서 못볼것 네, 같은데요. 이한 판으로 3억 원의 주인공이 가려진다니 네.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고요. 양 그렇습니다. 팀은 이제 이한 판만에 모든 것을 걸어내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네, 2017 시즌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이제 마지막 한 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